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만족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게 하실 겁니까? 범죄자들이 여러분처럼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두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산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수 있게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은 김희정에게는 가능한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정치에 나온 지 97일밖에 안 됐고 여러분은 아직 저를 한 번도 선택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는 여당을 이끈 사람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분이 정부와 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점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92일 동안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뭐든 바꾸려고 정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진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